저는 질소 같은 남자입니다. 질소는 대부분의 물질과 반응하지 않아 쓸모없는 원소로 알려져 왔지만 암모니아로 합성되면서 지구상 식물의 3분의 1을 키우는 비료가 됐습니다. 저는 탁 비료 컴퍼니에서 질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이야, 이 참신한 멘트. 좋은데요? 예. 네. 탁재 씨,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. 저는 좋은 비료를 만들어 이 회사를 잘 이겨나가고 싶습니다. 아 진짜 이번엔 진짜 합격이라니까. 어? 아니 최종에서 둘 중 한 명 뽑는데 설마 엄마 아들 떨어지겠어? 아니 매번 서류 면접에서 떨어져서 그렇지. 내가 얘기했잖아. 그 1대1은 자신 있다고. 아니 대답도 엄마 아들이 훨씬 더 잘했다니까. 아이고. 어머 내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더니 네가 이제야 사람 구실 하려나 보다. 알았어. 아주 수고했어. 아주 너 바로 집으로 올 거지? 엄마가 아주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을게. 상다리까지 휘어. 엄마 나 그럼 소갈비찜.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? 이거 다 먹어. 감사합니다. 저희 안 시켰는데. 서비스야. 아줌마가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일 있어서. 날씨 좋다. 향도 좋고 우리 회사. 안녕하십니까. 열을 묻겠습니다. 탁재 씨. 좋은 비료를 만들어 이 회사를 잘 이어나가고 싶습니다. 탁중구 회장. 탁지혜. 탁탁탁. 안타까우면 모셔! 모시면 되잖아!